SNS와 일상생활에서 저희 유행어를 전파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 여세를 몰아 저희 유행어가 더 많이 전파되기 위해 특급 게스트를 오늘 모셨습니다. 박보영 씨. 본인 유행어.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고로 게스트라면 돼지의 기운과 나의 기운. 너 뭐 하는 거야? 나도 연예인이라. 연예인 앞에서 뭐 하는 거 지금 비니? 뭐 하는? 너무 어수선하죠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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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잠깐만. 보신 적 있나? 자 그럼 극으로 여러분께. 아 잠깐. 저도 같이 하기 위해서 유행어를 준비해봤습니다. 유행어를. 유행어는 상대방이 헛소리 할 때 헛소리를 할 때요? 네 하는 유행어입니다. 네. 해보세요. 헛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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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네. 사장님이 알고 있어요? 그러면 극으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놓고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이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하는 날인데 아, 제발 우리 성광 오빠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될 텐데 제발. 보영아! 야! 오빠! 보영아! 합격한 거야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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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오키오키! 오키나! 또 떨어졌어! 괜찮아 오빠! 내년이 있잖아. 내가 내년에도 열심히 뒷바라지 할게. 됐어. 난 틀렸어. 아 오빠... 야 우리 헤어지자. 오빠! 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? 야 나랑 있으면 너만 불행해져! 오빠! 내가 오빠 뒷바라지 한 게 7년이야 7년! 근데 지금 이게 무슨 헛소리야? 헛소리? 헛소리! 헛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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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네! 사람들이 의외로 따라하네. 다행이다. 성광씨, 이 여자 뭐야? 어, 보미씨. 오빠! 설마 새로운 여자 생겨서 나랑 헤어지자고 한 거야? 오키 오키! 오키나! 오빠! 왜 그래? 이러지 마. 이러면 진짜 내 마음이 너무 아파. 아파? 설마?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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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가자. 야 너 미쳤어? 어디서 내 허락도 없이 싸구려 아파트를 들이밀어? 나 강남 아파트야! 아! 얘 가도 안 돼 혹시? 아파 아파 아파트로 가자. 봤지? 아파트는 이렇게 가는 거야. 성광씨 우리 아빠가 회사에 좋은 자리 마련해놨대. 가자. 어 됐어. 성광씨가 그런 어? 돈 때문에 거기 갈 사람으로 보여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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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오빠 가자. 보영씨 보영씨 저런 구질구질한 놈 만나지 말고 제만 받아주세요. 야 너 아직도 우리 보영이 쫓아다니냐? 어? 보영아 가자. 아 싫어요. 대체 저 자식 뭐가 좋은데? 할 수 있다. 잘생겼어요. 뭐? 감정 실어서 다시 해봐요. 잘생겼어요. 평소에 오빠 누구 닮았다고 했지? 뭐? 송중기? 승기 오빠! 미안해요 미안마! 도영씨 왜 이래요! 도영씨 미쳤어요!
미나리 먹고 미쳤냐 도라지 먹고 도라냐 생강 먹고 생강찜에 꼴 좋다 꼴 좋아 어? 그러니까 보영 씨가 널 싫어하는 거야 이 자식이 미나리 먹고 미쳤나 넌 도라지 먹고 도라스 이 자식아 이러지 마세요 아 보영이 빠져있어 보영아 보영아 아빠 이보게 자네 내 딸이 자네한테 어떻게 했네 내 딸을 버려 보영아 집에 가자 아 이거 나요 아빠 나 성각지 진짜 사랑한단 말이야 뭐? 사랑? 자고로 사랑이라면 대지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모아 응과양이야 어? 억지야 억지 아니, 뭐 하는 거야 내 딸이야 내 딸 연애 무슨 뭐한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빠 어 아빠 뭐? 회사에 부도가 나?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우리 집 망했대 이제 우리 어떡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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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고영아 네가 사랑하는 오빠 돌아왔다 뭐야 헛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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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네 고영아 따라한다 네 걸 따라한다고 예스 고영아 헛소리 아니야 어? 생각해봐 너와 나의 추억을 생각해봐 그까 추억이 밥 먹여줘 추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자고로 추억이라면 대지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아, 뭐 하는 거야 침착해 내 딸이잖아 내 딸 중이 참아 오늘만 됐어 나 이제 오빠한테 안 돌아가 내가 미쳤어? 응? 미쳤어? 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린 매주 해요 이거 엔딩이니까 도와주세요 다 같이 미나리 먹고 미쳤냐 도라지 먹고